안녕하세요. 바둑 입문이 14번째 수업 중요한 돌, 쓸모없는 돌이 되겠습니다. 자, 흑이돌 차례입니다. 백세모와 백동그라미 가운데 중요한 돌을 골라서 잡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은 세모돌이 중요한 돌일까요? 이 동그라미 돌이 중요한 돌일까요? 이 돌이 중요한 돌입니다. 그래서 흑은 이 돌을 잡으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돌은 죽어 있는 돌이죠. 그러면 이 세모돌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세모돌과 동그라미 돌, 어느 돌이 중요한 돌일까요? 동그라미 돌이 더 중요하죠. 자, 지금도 네, 세모돌이 더 중요한 돌이 되겠죠. 네, 이 돌을 따내면 이 동그라미 돌은 죽어 있습니다. 지금도 흑이 세모돌을 따내야 될까요? 동그라미 돌을 따내야 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세모돌을 따내면 이 돌은 죽어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도 동그라미 돌과 세모돌, 어느 돌이 더 중요할까요? 네, 바로 이 돌이 더 중요한 돌이 되겠습니다. 자, 중요한 돌을 따내면 쓸모없는 돌은 알아서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돌을 따내셔야 됩니다. 자, 지금도 네, 이 동그라미 돌이 중요한 돌이죠? 어느 돌일까요? 네, 둘 다 단수가 되는데요. 돌이 중요한 돌이 되겠습니다.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 어느 돌일까요? 세모돌이 중요한 돌이죠. 지금도 동그라미 돌을 따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 어떤 돌일까요? 네, 이 돌, 세모돌을 따내면 이 돌은 죽어 있는 돌입니다. 지금은 네,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동그라미 돌이 중요한 돌이죠. 네, 이 돌을 잡으시면 됩니다. 지금은 어딜까요? 돌이 중요한 돌이 되겠죠. 자, 이 돌은 잡으셔야 되는데 안 잡으면 이 흑돌이 두 점이 죽게 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 돌을 잡으시면 이 세모돌은 죽어 있습니다. 자, 지금도 동그라미 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세모돌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. 동그라미 돌은 죽어 있는 모양이고 세모돌은 살아가면 큰일 나겠죠. 자,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도 서로 단수가 되어 있는데요. 네. 자, 이 돌을 잡을 것이냐, 이 세모돌을 잡을 것이냐입니다. 그죠? 세모돌을 잡으셔야 됩니다. 지금도 동그라미 돌을 잡으시면 되겠죠. 지금 이 돌은 죽은 돌입니다. 그렇다면 동그라미 돌을 살려서 이 돌을 잡아야 되겠죠. 지금도 이 돌일까요? 아니면 동그라미 돌일까요? 지금은 한번 보실까요? 자, 지금은 일단 세모돌을 살려볼게요. 자, 그러면 백은 동그라미 돌을 잡으면서 백이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동그라미 돌을 살려야지 백이 이 돌을 잡는다 하더라도 두 집이 안 되죠? 백은 두 집이 되지 않습니다. 동그라미 돌을 살리는 게 맞습니다. 지금은 어느 돌일까요? 이 돌을 살려야 됩니다. 이 돌을 살려야지만 요 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단수가 되는데요. 자, 이 돌은 아니죠. 자, 이 돌을 잘 살리면 이 백 세 점을 잡아서 살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도 이 돌을 살려야 되겠죠. 그러면 이 돌을 잡을 수 있죠. 자, 지금도 이 돌을 살려야지 이 백 네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돌을 살린다는 건 의미가 없죠. 네, 이 돌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돌이 되겠죠. 중요한 돌을 살리고 이 돌은 잡아먹히면 됩니다. 자, 지금도 이 돌을 살리시면 됩니다. 지금도 어느 돌일까요? 네, 그렇죠. 이 돌을 살리시면 이 백돌은 다 죽어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 돌을 살려야 되겠죠. 자, 지금도 어느 돌일까요? 이 돌입니다. 이 돌을 살리면 네, 이두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어느 걸까요? 이두 점을 살려야 되겠죠. 지금도 이 점을 살려서 이 흙이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. 지금도 이 돌을 살려면 되겠죠. 자, 지금도 어떤 돌일까요? 네, 그렇죠. 바로 세모돌을 살려면 이 세 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. 지금도 이 점이 아니죠. 이걸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돌을 살림으로써 이 돌을 제압할 수 있죠. 지금도 이 돌을 살리시면 되겠습니다. 어떤 돌인가요? 바로 이 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. 이 돌을 살리면 네, 결국은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바둑 입문이 중요한 돌, 쓸모없는 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 바둑은 사랑입니다.